JK 틸트 로테이터에 회전 센서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라이카 레벨기가 들어오면 이 회전 센서와 라이카 레벨기의 중간에 연결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스패너에서 개발한 망고라는 소프트웨어와 그런 제품인데, 회전 센서, 망고, 그리고 라이카 레벨기 이렇게 연동이 돼요. 지금 이게 이제 1호기인 거죠? 네네. 그렇게 나온 1호기 겸 이제 데모카였죠. 아. 예. 지금도 하고 있는 작업이 제가 한 뭐 100m, 뭐 150m 뭐 이렇게 혼자 우수 터파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우수 터파기도 그냥 혼자서 하고 있으면 제가 그래요. 와서 그래도 한 번씩은 체크해 주셔야 된다. 아무리 실내가 가도 한 번씩 와서 찍어 보시고 뭐 장비에 걸어오면서 무조건 엄지쳐. 와, 어떻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하고 막 반장님은 와가지고 막, 야, 진짜 막 사장님 진짜 최고다고 막. 진짜 그렇게 하니까, 네. 이 라이카 3D 레벨기와 또 JK 틸트 로테이터와 그 회전 센서와 연동되는 모든 것들이, 네.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 조합이 되게 좋은가요? 라이카 3D와 JK 오토킥이? 네, 뭐 회전 센서의 값이 맞지 않는다던가, 네. 뭐 그 완성도가 떨어진다던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레벨기와 틸트 로테이터와 호환되는 부분은, 네. 현재 일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3D를 구매를 이제 만약에 하고 싶으면은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설치 받고 나서 현장 가가지고 저 이거 설치했어요 라고 이제 막 소문을 내고 다니거나 아니면, 네. 실질적으로 뭐 일을 받을 때 제가 그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어필을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어필을 해야 돼요. 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상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네. 애당초 스마트 건설을 제가 많이 언급을 했고, 네. 현장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냥 예를 들어 뭐 점이 있다 그럼 그냥 거기 고도값을 알려주세요. 터파기, 네. 높이값을 알려주세요. 그럼 알려주고 저쪽 끝에가 점 찍고 여기 값 알려주세요. 원래는 터파기를 하면, 관로 터파기를 하면 물이 흐르는 구배 방향이 있잖아요. 네. 그럼 원래 그 구배값을 계산을 해서 레벨을 그 3m, 2.5m마다 점을 찍어서 그 3m마다 몇 점씩 내려가는지를 계산해서 뭐 계산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해주면 제가 그냥 말을 해요. 이거 알려주세요, 저거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팔게요, 이렇게 해요. 그럼 현장에서 이제 다들 뭐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해서 그냥 갑자기 파요. 막 판 다음에 찍어보세요. 맞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증명하는 단계가.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어필할 때는 이 보이는 GPS로, 네. 어필을 해요. 여기 뒤에 접시, 나도 이거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들고 다니잖아요, 직원들이. 네. 그러면은 이게 그거다. 네. 그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고 이게 이제 바가지 깊이를 모형을 다 알려준다. 이 안에 도면이 늘 수 있다. 처음에 보여주면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렇게. 그래서 첫 숟가락이라고 해야 되나? 네. 첫 숟가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했는데 딱 보고 안 맞으면, 됐어. 바로 그래 버리니까. 제가 예전에 영업을 갔던 적이 있는데, 현장에 영업을 가서 이제 레벨기도 있고 막 그 현장 소장님이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아, 화성에 있을 때 그 레벨기 진짜 써봤는데 야, 그거 하나도 안 맞고 못 써. 현장에서 제가 증명을 해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잘 입증을 해야 되고, 또 저도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은 터득은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네. 걸로 실용성을 보여드리는 거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 것 같아요. 나름 이제 공부해야 될 것도 필요하고, 네. 현장에서 또 새롭게 영업을 해야 되는 과정도 또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투자도 물론 해야겠거니와. 지금 일하는 거 바쁘시죠, 되게? 네, 사실 저는 한 몸이 한 3개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아빠 한 명, 네. 일 잘하는 사람 한 명, 네. 유튜버 한 명. 아, 유튜버도 분리하시는, 예, 거예요? 예, 해야죠. 근데 장비업도 사실 막 여기 저기 현장에 정말 전화 오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진짜 한 시간에 뭐 60통 통화하는 경우도 생길 정도예요. 그러니까 통화 중에 전화 오고 막 부재중 한 3개 4개 쌓이고 막 이렇게 되면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 좋은 아빠 역할도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네. 쉽지 않죠. 그래서 한 3명 정도만 있었으면, 네. 좋겠다. 근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네. 나 자신이 없잖아요. 다 남의 역할인 거지. 그렇죠. 장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비도 제가 타는 장비는 한 대잖아요. 근데 야, 세현아, 너 안 와? 야, 너 내 현장 버렸냐? 지금 그런 현장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네. 이제 매일 죄인인 거예요.
아, 소장님 죄송해요. 아, 소장님 죄송해요. 아, 여기 너무 큰 현장이 있어갖고, 진짜 이 현장, 그럼 내 현장은 안 중요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네.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아니, 요새 뭐 경기 안 좋아졌다, 뭐 해가지고, 네. 일 없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일이 많아가지고 하신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조심해야 되는 말이긴 해요. 이 네. 일이 많다는 게 제가 사실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네.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은 감사한 상황이지만 사실 우리 장비업이라는 게 일이 확 있다가도 네. 확 죽었다가도 확 많다가도 이러거든요. 네. 사실 언제 또 저도 확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쵸, 그쵸. 거기 때문에 그냥 진짜 항상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일 많다고 막 함부로 말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저보다 더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감히 좀 건방 떨고 싶지는 않고 그냥 감사하게 우리 식구들 그냥 밥 먹고 사는 정도로 다 이렇게 네. 살고 있어요. 그게 다 이렇게 노력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는 것 같거든요. 뭐 투자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어떻게 일을 더 잘할까 현장을 어떻게 개선을 할까에 대한 예. 고민이 시작돼가지고 이런 거를 다 예. 설치하고 예.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를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어떨까. 다른 맞아요.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좀 해보고 싶다 네네. 이런 거를 조금 더 막 노하우 같은 거를 좀 전수해 주시는 건 어때요? 그 입문자분들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세팅을 해서 할 계획 그 생각까지 해봤어요. 계획은 아니지만 그 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계속 교육을 하는 어떤 교육 시스템이죠. 그거를 좀 구축을 해보고 싶어요. 싶은데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특강처럼 하루 뭐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만 네. 야 너도 나처럼 할 수 있어 하면서 네. 뭐 노크찾기 오퍼레이터로서 유튜브 네. 잘하는 법 네네 네. 이렇게 뭐 뭔가 특강식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뭐 자리가 주어지고 네.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고 네. 하다면 할 의사는 충분히 있어요. 진짜요? 있죠.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한 다음 달쯤에 네네. 그런 행사를 하나 기획해가지고 네네. 우리 세뭉이 형님이랑 네. 다른 또 막 굵직굵직하신 분들 좀 모아가지고 네 아유 전국에 유명하신 분들 네 모아다가 힘든 경기 어떻게 하면은 이겨내고 할 수 있을지 약간 노하우 전수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가지고 네네. 한번 자리를 해보면 어떨까. 아 예 좋은 생각 모셔도 될까요? 아 저야 뭐 초대해 주시면 항상 감사하죠. 이제 해도 져가지고 네네. 슬슬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개인적으로 홍보나 이런 거 하실 거 있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은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이버에 세목나라 거치대 뭐 세목나라 쇼핑몰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검색하시면 이제 굴삭기 용품들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게 구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아 진짜 좋은 네. 물건들 꽤 있어요. 직접 네. 하시면서 이거 필요하다 하는 거를 이렇게 다 물건을 구성해 놨기 때문에 네. 들어가 보시면 야 이게 있어? 하시는 거 있을 거예요. 제품들 평점이 다 좋아요. 네. 네, 진짜 거의 다 좋아요. 네, 그 막 직접 제작하신 것도 있고. 네. 이거 한번 가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 네. 하도록 할게요. 우리 세몽이 형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파는 형님 채널도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해볼게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 안녕. 안녕하세요.